자, 168페이지 자, 168페이지 자, 무슨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 등기 나오지요. 자, 거기에 보면 1번에 보면 구분 건물 정의 나오지요. 여기에서 시험도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분 건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는데 자 봅시다. 자 구분 건물이 되게 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과 소유자의 의사, 여기 소유자의 구분 행위입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무슨 말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요렇게 있지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상 독립성 한번 볼게요. 여기에 101호하고 102호 있지요.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죠. 벽과 벽으로 차단되어 있어요? 차단되어 있어요? 차단되어 있죠. 요걸 무슨 독립성? 구조상 독립성 갑니다. 이게 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 한번 봐요. 이용상 독립성. 자, 이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출입구 있죠. 여기에 출입구 있죠. 요렇게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렇게 밖에 출입 못 하지요. 무슨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입니다. 이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아무리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뭡니까? 구분 건물로 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 3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자, 1층, 2층, 3층,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럼 1층, 2층, 3층은 벽과 벽으로 차단되어 있지요. 무슨 독립성? 구조상 독립성. 그 다음 여기 봐요. 1층 출입구 따로 있고 2층 출입구 따로 있고 3층 출입구 따로 있지요. 무슨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있지요. 근데 요 1층에는요 우리 부부가 살고요. 2층에는 처남 부부가 살고 3층에는 장인 장모가 살아요. 자 이렇게 삽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래 놓고 이걸 구분 건물로 하지 않고 뭡니까? 3층 일반 건물로 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입니다. 무슨 건물? 일반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뭐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구분 건물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갔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갔냐?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다 X다. X지요. 왜? 구분 건물로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 소유자 마음입니다. 자, 구분 건물로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2번에 보면 전유 부분과 무슨 부분 나와요? 공용 부분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봐요. 요 101호, 102호 있죠? 이게 뭡니까? 나와 우리 가족만 사용하지요. 요걸 무슨 부분 간다? 전유 부분 갑니다. 전적인 내 소유. 무슨 부분? 전유 부분. 101호, 102호, 103호, 무슨 부분? 전유 부분 갑니다. 그럼 공용 부분은요, 나와 내 가족만 살아요.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사용하는 거지요. 근데 요건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조상 공용 부분과 또 무슨 부분이 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자,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요. 복도, 계단, 옥상, 비상구 아파트 만들 때부터 뭡니까? 본인만 혼자만 사용해요. 아파트 주민 같이 사용해요. 만들 때부터 구조적으로 공용이에요. 요걸 무슨 부분?
구조상 공용문 갑니다. 이해됩니까? 복도, 계단, 옥상,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무슨 부분? 구조상 공용문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 사면서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사놓고 복도 등기하러 간다, 계단 등기하러 간다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무슨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냐 볼게요. 타가수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뭐 관리실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죠. 있을 때는 뭡니까? 전체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소유라고 규약을 정해놔요. 요걸 무슨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갑니다. 이해됩니까? 자 요거는요 등기가 돼요. 요 등기되는데 이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자 무슨 부에?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무슨 부에 등기한다?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자 그 밑에 보면 전유분 공용분 해놓고 옆에지 봐요. 옆에지 보면 자 5번 한번 봐요. 5번에 보면 구분 건물의 공용분 등기 나와 있죠. 1번에 구조상 공용분 돼 있죠. 세 번째 줄 거예요. 등기 능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돼 있죠. 자 구조상 공용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요걸 한번 볼게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아파트가 무슨,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면요. 미시 아파트입니다. 자, 미시가 뭐예요? 아가씨 같은 아줌마. 자, 아가씨 같은 아줌마입니다. 자,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아파트에 지금 타가수가 있어야 되는데, 타가수가 없어요. 타가수 없는데, 여기에 세탁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탁소에, 예를 들어서, 표제부가 있고,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각구에 소유권 보존, 을구에 뭐 전세권, 뭐 여기에 소유권이 되어 있겠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와, 대기업에서, 이마트 이런 데서 뭡니까? 세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탁소가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뭘 만들려고 해요? 타가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세탁소를 매입해서 있죠. 주민들이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타가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 매입해서 타가수 만들려고 해요. 타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등기하냐 봅시다. 일단 요 표제부에 있죠. 어떻게 하냐면 요 타가수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뜻을 기록해요. 그럼 이 타가소가 어느 한 사람의 것이에요. 아파트 주체 주민의 공동소유예요. 아파트 전체 주민의 공동소유입니다. 라는 뜻을 기록하고 그 다음 기존의 등기들은 다 말소시킵니다. 다 말소시켜요. 다 말소시킵니다. 말소시켜요. 자 말소시킵니다. 그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각구와 을구가 없는 등기부가 있을 수 있다. 옵니다. 왜? 규약상 공용부는 뭐밖에 안 되니까? 표제부밖에 안 되니까. 자, 규약상 공용부는 뭐밖에 안 되니까? 표제부밖에 안 되니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 놓고요. 자, 여러분. 미시가 있죠. 세월이, 참 세월 빠르죠? 플로우 흘렀어요. 자, 아줌마가 됐죠. 자, 아줌마가 되면 이제는 타가소 애들 다 컸으니까 타가소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타가소 필요 없으면 요걸 A한테 팔았어요. 요 타가소를. 그럼 A가 있지요. A가 요 각구에 있죠. 각구에 자 여기 각구에 샀으니까 이전 등기하겠어요 보존 등기하겠어요? 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 우리가 이거 사면은 어떻게 이전 등기 해야 되지요. 이전 등기 해야 되지만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자,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요거는 말소시킵니다. 요거는 말소시켜요. 자, 여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예요. 자, 책 한번 봅시다, 거기. 자, 거기에 보면 자, 해 줄거 봅시다. 의의 디귿번 줄거 봐요. 의의 디귿번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 기록은 뭐만 두고? 표제만 두고 각구와 을구는 두지 않는다. 줄 거세요? 줄 거고 그 밑에 제가 기억번 읽어볼게요. 규약상 공용 부분도 구조상 공용 부분 같이 구분소에서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줄 겁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이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그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줄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봐요. 자, 7번 한번 봐. 자, 여기에 봐요. 7번 한번 봐요. 101호, 102호, 103호 있죠. 자, 요 전유 부분을요. 전유 부분을 갑이 요걸 을한테 팔았어요. 전유 부분을 뭐 했어요, 이거? 처분했죠. 그럼 우리 전유 부분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죠. 그럼 여러분 산지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103호를 사면은요, 여러분 복도 등기하라고 계단 등기하라고 한다, 타가소 노인정 지분 등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면 내가 이 전유분을 처분해서 내가 사면 뭐예요? 여기에 타가소라든지 여기에 공용부분 규정한 공용부분 규약상 공용부분 있잖아요. 저거는 내가 가진 면적에 비례해서 뭡니까?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오니까 뭐예요? 공용 부분의 특실 변경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지요. 자, 이분이 전유분 팔아서 내가 샀잖아. 전유분 샀잖아요. 전유분 산 사람은 뭡니까? 복도 등기라고 한다, 계단 등기라고 한다, 관리소, 노인정, 타가소, 지분 등기라고 한다는 말 못 들어봤죠? 그 뭡니까? 내가 전유부분을 사면은 뭐예요? 면적에 비례해서 공용부분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오니까 공용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계속 쉽고 봅시다.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그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고. 3번에 기억번 봐요. 규약상,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규약상 공용부분은 각구와 을구를 두지 않는 대신 표제부만 두고 표제부의 공용부의 뜻을 둔다. 맞죠? 자, 맞고.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봅시다. 4번에. 자, 그리고 이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요 타가수를 뭡니까? 팔았다 했죠. 자, 팔면은 A가 뭡니까? 요 각구에다가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요걸 말소한다 했죠. 자, 봅시다. 규약으로 정한 부분을 폐지한 때는 등기 권리자인 취득자가 규약의 폐지를 증명한 서면을 첨부해서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하고 요거 말소 등기 한다는 거예요. 자, 표제부의 공용부의 뜻을 주말하고 자, 맨 마지막 주실 거예요. 별표시하고 각구에 보존등기한다, 이전등기한다. 보존등기합니다. 이전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한다? 보존등기합니다.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구분건물 등기기록 나오지요. 등기기록 나옵니다. 자, 요건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자, 이거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있는데. 자, 그러면 아파트 5층 이상이잖아요. 그럼 요걸 뭐라 합니까? 한 동이라 하지요. 자, 뭐라 한다? 한 동. 그럼 한 동 건물에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지요. 표제부 1, 여기에 뭘 적어요? 1. 여기에 소재 집은 적고, 소재 집은 적어야 돼요.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5층에 전체 건물에 뭘 적는다? 사실 적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101로 전유 부분이지요. 전유부분에 표제부 적지요. 그럼 101로에 구조면적 적고, 근데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소재집은 적어야 안 적어요? 안 적지, 중복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각구, 얼구. 또 102호에 표제부, 각구, 얼구. 103호에 표제부, 각구, 얼구.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있어요? 15개 있지요. 총 몇 개 있다? 1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구분 건물 등기 뭐예요? 자, 그럼 표제부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지. 한동 건물 표제부와 무슨 표제부? 전유분 표제부 두 개 있죠. 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의예.
구분 건물에 있어서 한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전체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각 얼굴을 전부 합하여 뭐라 한다? 1등기 기록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이거. 이걸 전부 합해서 뭐라 한다? 1등기 기록합니다. 자, 무슨 등기 기록? 1등기 기록해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1번 한번 봐요. 한동 건물 표제부입니다. 한동 건물 표시를 한번 봐요. 신청 접수전을 한동 건물의 소재 집안 구조 면적을 기재하고 번호를 기록합니다. 자, 니은번 나중에 하고요. 전유부 표제부 봐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구조 면적 기록하고 청수 호수를 기록하고 줄 거예요. 그러나 구분 건물의 소재 집안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줄 거예요. 왜 그래요? 한동 건물 표제부에 뭐가 나와요? 소재 집안이 나오잖아. 그러면 전유분의 표제부에 소재지분 기록하면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되니까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 디귿은 나중에 하고요. 옆에 집어요. 3번에 뭐 나온다? 전유부분에 뭐 나온다? 각구 얼굴 나오지요. 각구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지요. 자, 됐고. 자, 그 밑에 이제 7번 뭐 나옵니까? 7번에 대지 사용권과 무슨 권? 대지권 되어있지요. 그 위에 7번 바로 위에 도표 있죠. 도표 찾으세요. 도표 별표시 두 개예요. 두 개하고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174페이지 봐요. 174페이지 보면 밑에 도표 봐요. 밑에 도표 보면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 금지되는 등기와 무슨 등기 되어 있어요? 허용된 등기 되어 있죠. 찾으세요. 이것도 별표시하고 174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174페이지 도표 있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외울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자, 잠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엔 어려운 거는 좀 생략하고 기초적인 걸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봐서, 대지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대지는 법정 대지와 플러스 규약상 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자, 법정 대지란 말은요, 한 동이 소재하는 대지예요. 그럼 여기 법정 대지예요. 한 동이 소재하지요. 여기 법정 대지입니다. 그럼 법정 대지는 서민 아파트건 자산 아파트건 뭡니까? 다 있겠죠. 자, 한동이 소재한 대지를 무슨 대지? 법정 대지입니다. 그 다음 규약상 대지는요, 규약으로 정한 대지인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정원이 있고요. 여기에 오솔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숲이 있고, 여기에 골프장,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승마장, 야외 음악당, 호수, 요트장. 자, 이 정도면요, 고급 아파트에 최고급 아파트예요. 최고급 아파트죠. 자, 봅시다. 그럼 이런 것을 무슨 대지를 한다? 규약으로 정의한 대지예요. 자, 무슨 대지? 규약상 대지예요. 그럼 규약상 대지는요, 서민 아파트에 많겠어요? 자산동네에 많겠어요? 자산동네에 많겠죠. 자, 그럼 여기서 대지 사용권이 뭐냐 봅시다. 대지 사용권은 여기에 아파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법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법정 대지와 무슨 대지를? 규약상 대지를 뭡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용해서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건? 성권? 대지 사용권입니다. 그럼 대지 사용권의 종류 있죠, 종류. 종류는 가장 흔한 게 소유권이에요. 가장 흔한 것이 무슨 건? 소유권입니다. 이게 한번 봐요, 여러분. 여러분, 103호가 A소이면, 이 아파트 지분도 여러분,
여러분 거지요? 맞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대지 사용권은 거의 90%는 무슨 권이다? 소유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예요. 자, 임대 아파트도 임대 아파트 주민들도 대지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 안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지. 그때는 뭡니까? 여기 주공 땅인데 주택 공사 땅이에요. 그러면 주택 공사가 보통 뭡니까? 임차해서 또 전세해서 또 지상권을 설정해서 대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대지 사용권에서요, 뭐는 제외되냐면요, 지역권은 제외됩니다. 자, 무슨 권은 제외된다? 지역권은 제외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역권은 왜 제외돼요? 자, 봐요. 대지 사용권은 뭐예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권은 뭡니까? 요역지, 성역지, 토지와 토지와의 관계예요. 자, 지역권은 뭐와 뭐의 관계다? 토지와 토지의 관계고, 대지 사용권은 뭡니까?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는 제외된다? 지역권은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개념이 있죠. 개념이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금지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103호가 A 거지요? 땅도 지분에 불려 누 거예요. A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아파트 팔려고 해요. 요걸 아파트를 B한테 팔았어요. 그럼 B한테 팔면은요, 건물만 판 거예요? 토지에 대한 집만 판 거예요? 같이 판 거예요? 같이 판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같이 팔아야 되지, 요것만 따로 이렇게 팔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원칙이 예외 있죠?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골프장,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승마장 있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IMF 사태 나면은요, 요것만 따라 팔아서, 대지의 면적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규약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따로 팔 수 있죠. 그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은 전유분과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에요. 대지권인데, 일반적으로 대지 사용권이 곧 대지권 됩니다. 종류도 같아요. 종류도 같고. 자, 개념에서 차이가 나요. 자, 개념에서요. 이 대지권을 등기해 놓으면요, 이제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된다, 금지된다. 분리 처분이 금지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의 차이가 뭐예요? 대지 사용권은 뭡니까? 이게 분리 처분이 가능할 경우도 있다 했잖아. 원칙이니까. 여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분리 처분이 가능한 뭐는 제외돼요? 대지 사용권은 제외됩니다. 그럼 대지권을 등기해 놓으면 이제는 전유분과 분리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대지권을 등기해 놓으면 전유분과 분리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뭡니까? 뭐는 제외한다? 분리 처분이 가능한 뭐는 제외돼요? 대지 사용권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자, 대지 사용권은, 대지권은 뭡니까?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금지되잖아. 그 분리처분이 가능한 대지 사용권은 뭐 된다? 제외됩니다. 그럼 대지권을 등기해 놓으면 그냥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안 되는데. 자, 지금부터 어떻게 등기하냐 볼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근데 요거요, 내가 강의해 보면은요, 이거 처음 들어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1, 2월 달 듣고요, 3, 4월 달, 5, 6월 달에 들으면 뭡니까? 한 5, 6월 들으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너무 첫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다 했죠. 그럼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각구, 무슨 구, 을구지요. 자, 여기 무슨 등기부다? 건물 등기부입니다. 자, 한동을 표제부에 아까 1 뭘 적는다 했어요? 아까 소재 지번 1층부터 5층까지 사실 적는다 했죠. 요 밑에다가 뭘 적느냐?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적어요.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연월일. 자, 요 밑에 전유부분은 뭘 정답했어요, 제가? 103호 만에 구조면적 정답했죠. 요 밑에 뭘 적느냐? 대지권의 표시를 적어요. 종류, 비율, 등기연월일. 자, 여기 대지권 등기입니다. 여기 대지권 등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대지권 등기는 어디예요? 한동 건물 표제부와 어느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합니다. 자, 대지권 등기 어디 한다? 한동 건물 표제부와 어느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요거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지요. 주등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 아파트 토지등기부 있죠. 토지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표제부가 있고 각구 얼구 있어요. 자, 여기에 1 소유권 대지가 있고, 자,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건물 표시합니다. 자, 그럼 요 건물에 무슨 등기 됐어요, 지금? 대지권 등기 됐죠? 그러면 요 건물에 대지권 등기 되기 때문에 요 토지는 건물하고 따로따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분리처분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그게 뭐냐면 요 건물에 대지권이 있어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에 등기합니다. 뜻에 등기하는데 어디 하느냐 하면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 자, 무슨 구? 각구 얼구예요. 표제부 아니에요. 어느 구? 각구나 얼구의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여기. 대지구에 따뜻이 등기는 어디 한다? 토지 등기부 어느 구에? 각구나 얼구의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도표 한번 봐봐요, 도표. 171페이지 도표 봐요. 도표 보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칸 봐요. 171페이지. 첫 번째 봅니다. 대지권 등기되어 있죠. 찾으세요? 신청되어 있죠. 자, 아까 대지권 등기 어디에요? 한동건물 표제부와 어느 표제부? 전유분 표제부 한다 했죠.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신청해놓고 옆에다가 주등기 해놔요. 자, 무슨 등기? 주등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봐요. 네 번째 칸. 대지권 뜻의 등기였죠. 요것도 주등기를 하나요. 요 주등기입니다. 자, 어느 등기부? 직권으로 토지 등기 어느 부? 각골구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각골구 되어 있습니다. 자, 해놓고, 그 밑에 중간에 두 개 있는 거, 이거는 좀 실력 쌓이기도 할게요. 지금도 머리 아픈데, 자, 이까지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자, 뒤편 잡는 게 봐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래놓고, 여러분, 174페이지 봐요. 174페이지 보면 금지되는 등기와 무슨 되는 등기 되어 있어요? 허용되는 등기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잘 봐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아까 내가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 된다 했어요? 금지된다 했어요? 금지된다 했지. 그럼 대지권 등기를 언제 했냐? 2월 10일 했어요. 2월 10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103호가 A 겁니다. 땅도 지분의 비율로 A 거예요. 현재 2월 10일입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 후지요? 후입니다. 그러면 금지된 등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옆에다가. 분리 처분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만다. 금지합니다. 자, 금지된 등기 옆에다가 분리 처분의 결과를 뭐라고? 가져올 뭐라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 적어 놔봐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7번 한번 7번. 자, 금지된 등기를 볼게요. 금지된 등기를. 자, 금지된 등기를 볼게요. 요거 수업 다 하고요.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자, 등기를 볼게요. 토지만의
B에게 소유권이 전. 여러분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지요. 왜 그러냐 봐요. 요거는 A가 돼버리고 요거는 B가 돼버리니까 분리처분 돼버리죠.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같이 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또 토지만의 B에게 가등기합니다. 그럼 B가 나중에 본등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건 B가 돼버리고 A가 돼버리니까 분리처분 돼버리죠.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또 토지만의 압류나 가압류를 해버려요. 그럼 여기 공매 들어가서 정이 취득하겠죠. 그럼 여기 정이 돼버리고 A가 돼버리니까 분리처분 돼버리죠.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또 토지만의 저당권 등기지요. 역시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죠. 경매에 대해서 뭡니까? 정이 취득해버리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건물만의 뭐예요?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건물만의 가등기, 건물만의 압류 가압류, 건물만의 저당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되어버릴 가능성이 나와요? 분리처분 되어버릴 가능성이 나오니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그래서 그 도표 봐요. 도표. 도표 금지되는 게 볼게요. 1번에 봐요.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이지 하지 못한다 돼 있죠. 또 소유권이지 등기 이외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한 가등기 가압류 압류 못한다 돼 있죠. 또 토지만을 목적한 저당권 하지 못한다 돼 있죠. 또 그 밑에 건물도 똑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 되어버릴 가능성이 나오니까 분리처분 되어버릴 가능성이 나오니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허용되는 등기. 자, 허용되는 등기를 보면, 자, 요건 이렇게 적어놔도 되죠. 허용된 옆에다가. 분리 처분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많다. 허용합니다. 자, 분리처분의 결과를 뭐라고? 가져올 뭐라고? 가능성이 뭐라고? 없는 것은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자, 여기서 다시 볼게. 자, 거기에 보면 허용되는 게 봐요. 자, 5번 한번 봐요. 5번. 5번에 지금 잘 나옵니다. 5번 봐요.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용익물권 임차권등기 나오죠. 찾으세요. 자,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토지만을 목적으로 해서 뭡니까?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설정자가 주인이에요? 임차권자가 주인이에요? 설정자가 주인이지. 그럼 이거 해주더라도 소유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러니까 허용한다? 금지한다? 허용합니다. 허용합니다. 자, 5번 됐고. 그 다음에, 3번, 4번 있지요. 요거는 언제냐 하면, 대지권 등기 정하는 거 있죠. 전 똥을 쳐요, 전. 둘 다, 3번, 4번 전. 여러분, 대지권 등기 후가 분리처분 금지되지. 대지권 등기 안 해놓으면요, 토지 건물 따로따로 뭡니까? 감유할 수 있습니다. 전이니까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한 저당권 등기.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자 목적한 저당권이니까 소유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허용한다, 금지한다? 허용합니다. 그 다음 1번 토지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여러분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경매를 청구 못해요. 소유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한다? 허용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건물도 같은 원리예요. 건물이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전세권도 경매에 들어가면 그거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제끼고 있잖아요. 그거는 전세권도 안 된다고 생각,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 봅시다. 자, 다시 해볼게. 이제 요 정도만 합시다. 왜냐면 이 앞에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앞에 뭐냐면은 171페이지 보면 도표에 첫째 칸, 넷째 칸 다음에 둘째, 셋째 칸 있지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하고 별도 등기 따는 뜻이 있잖아요. 찾으세요. 이것까지 해버리면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정말 아시겠어요? 요거는 또 요 3, 4월달, 5, 6월달 단계가 쌓이거든 할게요. 아시겠죠? 자고. 자, 요까지 해서 이제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잠깐 복습을. 자, 잠깐 복습해볼게요. 자,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뭐예요? 구조상 독립성과 무슨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과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면 어떻게 돼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있을 때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X지요. 왜? 구분 건물로 등기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지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지요. 전유 부분은 전적인데요, 소유고. 공용 부분은 나하고 남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 뭐였어요? 복도, 계단, 옥상, 비상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뭡니까? 노인정, 관리실, 타가 수계실 있지요. 요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 있지요. 있을 때는 규약으로 공용으로 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유 부분을 처분했지요. 처분하면요.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해요? 면적에 따라서 그냥 갑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냥 가니까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는 어떻게 해요?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등기하고 각구 얼굴에 있는 것을 다 지우겠지요. 그래서 타가수를 만들어 놓고 쭉 운영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타가수가 필요하게 됐지요. 그걸 A한테 팔면은 A는 뭡니까? 각구에 보존 등기해요? 이전 등기해요? 보존 등기한다 했죠. 왜냐하면 기존의 등기가 다 말소됐으니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에 등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각구와 을구가 없는 등기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지를 한번 봅시다. 대지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지요. 무슨 대지와 무슨 대지?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 있죠. 법정 대지는 뭡니까? 한동 건물이 소재한 대지를 무슨 대지? 법정 대지가 있고, 규약상 대지는 규약으로 정해진 대지가 있죠. 됐어요? 자, 그런데 대지 사용권은 뭡니까? 아파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대부분은 소유권이고, 또 저 건물이 임대 아파트거든요. 돼요. 대지 사용권이 전세권, 지상권, 지역 임차권 되지만 지역권은 제외되지요. 왜 제외돼요?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와의 관계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101호 하고 토지에 대한 것을 따로따로 판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되고요. 그럼 대지권은 뭡니까? 대지 사용권 중에서 분리 처분이 가능한 대지 사용권은 제외하고, 대지권을 이제 등기해 놓으면 전유분과 분리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겠지요. 그럼 대지권은 어떻게 등기합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에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연월일.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 종류, 비율, 등기 연월일, 요걸 등기하지요. 신청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한다? 주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자,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자, 직접 등기만 볼게. 자, 여러분 몇 페이지 보느냐면 56페이지 봐요. 56페이지 봐요, 빨리. 56페이지. 56페이지 봐요. 자, 56페이지 보면, 위에 보면 한동 표제부 나와 있죠. 그 1대 있고, 한동의 소재지번 쭉 나와 있죠. 밑에 뭐 되어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뭐 되어 있어요? 토지의 표시 나오죠. 요거 봐요, 요거 봐요. 저 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나오죠. 요거 봐요, 그 밑에. 표시번호 1대 있고, 접수 나와 있고, 소재, 지번, 건물번호,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접수에 보면, 그 서울특별 종로구 공평동 있죠?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102의 3.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아시겠어요? 그 오른쪽으로 화살 펴놔요. 오른쪽으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2-3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건물 내역 나오죠. 자, 그 지목 나올 거고 자,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 보면 전유음 표제 한번 봐요. 전유음 표제 보면 두 번째 칸에 뭡니까? 대지권 표시돼 있죠. 요거죠, 요거. 요거 대지권 표시 돼 있고 종류 나오죠. 종류 뭐 되세요? 57페이지 종류 뭐 되세요? 소유권 대지 나오고 비율 나오죠. 전체 면적에다가 자기 면적을 나누는 거예요. 비율 나오고 등기 연도를 나와 있죠. 이해 됩니까? 여기 무슨 등기다? 대지권 등기예요. 여기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입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 어디 한다? 한동 건물 표제부와 어느 부분 표제부? 전유 부분 무슨 부? 표제부에 합니다. 됐죠? 하고 그다음 또 뒤로 넘겨 봐요. 뒤로 넘겨 보면 자, 58페이지 밑에 그림 있죠? 밑에 그림. 밑에 그림 별표시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 나와 있죠? 요건 토지 등기부예요. 자, 옆에다 적어 놔요.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입니다. 자, 각구에 봐요. 이 소유권 나오지요. 소유권 대지 나오지요. 옆에 보면 건물 표시 나오지요. 제일 오른쪽에. 여기 봐요, 여기. 아까 봐요, 내가. 여기에, 여기 지었는데, 여기에 뭡니까? 소유권 대지 나오고, 옆에 건물 표시 나오잖아요. 그럼 건물에 무슨 등기 되세요? 대지권 등기 됐죠? 그러면 이 토지는 건물과 따로따로 팔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건 어디 한다? 대지권 대지 등기는? 토지 등기부. 자,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 각구나 을구의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합니다. 자, 각구나 을구의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대지권 등기 했죠? 자, 7번 봐요, 7번. 자, 지금부터 볼게요. 그럼 요게, 요게 지금 대지권 등기 했잖아. 그럼 요 대지권 등기 되어 있으면 요 토지와 따로따로 분리처분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럼 금지된 등기는 뭐예요?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금지하지요. 토지만의 소유권 이전, 토지만의 압류가압류, 토지만의 저당권, 토지만에 관한 가등기, 또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건물만에 관한 압류가압류,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또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죠. 이런 것들은 뭐 되어버릴 가능성이 나오니까? 분리처분 되어버릴 가능성이 나오니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지요. 그럼 허용되는 등기는 뭐예요? 우리 5번 아까 기억나요?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질 가능성이 없는 것 있죠. 뭡니까? 토지만에 대한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하더라도 소유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허용한다, 금지한다, 허용하고. 그럼 대지권 등기 전에 뭡니까?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언제 분리처분 금지돼요? 대지권 등기 후. 그 다음에 또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은 허용한다, 금지한다? 허용하지요. 허용합니다. 그래서 분리처분이 되어버려야 한다 봐요. 안 되어버리잖아. 됐죠? 자, 다시 다 끝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대지권이 워낙 어려우니까 자, 다시 한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다시 이제 눈 감고 한번 들어봅시다. 대지는 크게 봐서 무슨 대지와 무슨 대지?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가 있지요. 그럼 대지 사용권은 뭡니까?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지를 현실 사용하는 거지요. 종류는 소유권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있고 지역권은 제외되지요. 그럼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대지권은 뭡니까? 분리처분이 가능한 대지 사용권은 제외되지요. 그럼 대지권을 등기하려면 이제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어떻게 등기합니까? 한동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 연호를. 또 전유부분 표제부에 뭐예요? 대지권의 표시, 종류 비율 등기 연호를. 이렇게 등기해놓으면 대지권은 신청에 주등기를 하지요. 이렇게 등기해놓으면 이제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대지, 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가 있을 때는 뭡니까? 건물 표시에다가 대지권을 해놓으면 여기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지요. 그럼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 토지 등기부 어느 구에?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주등기를 하지요. 자, 거기 놓고 이제 이렇게 대지권 등기되면 대지권은 전유분과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그러면 금지된 등기는 뭐예요?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금지하지요. 뭡니까? 토지만의 소유권 이전,
토지만의 압류가 압류, 토지만의 저당권, 토지만의 가등기 이런 것은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지요. 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건물만의 압류가 압류, 건물만에 관한 가등기,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지요. 근데 허용되는 길은 뭡니까?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허용하지요. 토지만의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또 토지만의 대지권 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압류, 가압류, 또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은 분리처분 되어버려요, 안 되어버려요? 안 되어버리지. 그래서 허용한다, 금지한다, 허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3, 4월 달에 또 보충할게요. 다음 주에 3월 2일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날 세법이 아니고 공시법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3월 2일 날 세법이 아니고 공시법이에요. 또 착각하기 쉬워요. 네, 미리 이야기했어요. 세법이 아니고 무슨 법? 공시법입니다. 알겠죠? 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